서울대학교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학과 입시 정보 그리고 기타 학과 정보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아, 네. 제가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예, 우리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는 우리가 아는 모든 영상의 기획부터 개발, 제작, 마케팅 등의 모든 과정을 전문 분야 교수님들의 실습 위주의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연출, 촬영, 편집, 연기, 조명, 음향 등의 영상 제작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충분히 실습하고 있으며 현장과 연계된 지상파 방송국, 대형 영화 제작사, 3D 입체 영상 제작사 등 다양한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 영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영상 관련 지식이 없는데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기가 따로 있진 않았나요? 예, 우리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의 입시에는 특별하게도 실기가 없습니다. 창작을 주로 하는 학문인 만큼 기발한 창의성과 영상을 향한 열정만 가득하다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전문 분야 교수님들의 실습 위주의 지도를 통해 보다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영화 경영, 스토리텔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3개의 전문화된 프로젝트 랩을 운영하고 있어서 초심자라 할지라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맞춤 지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과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학과 연계 동아리인 신학으로 파프로덕션 있고 취창업 동아리인 자유프로덕션, 크리에이터 뱅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화 촬영 현장을 가거나 영화 시세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의 주요 행사들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과 함께 수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내에서 열리는 행사 같은 걸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에서는 어떤 행사가 진행되나요? 네, 대표적인 학과 행사로는 졸업작품 상영회가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면 단편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서 연말에 상영관에서 상영회를 열게 되는데 뜻깊은 마무리를 맺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졸업작품은 각종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넓히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학교를 4년 동안 잘 다니고 졸업했을 때 제 진로는 어디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예, 우리 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분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크게는 영화, 방송, 마케팅,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 제작 분야로 방송사, 영화사, 영상 컨텐츠 기획 개발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전공은 시나리오 작가나 방송 작가, 연출 전공은 영화 감독, 방송 PD, CF 감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영화 마케팅과 유통 분야는 영화관 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연기 전공은 영상 연기자, 사회자, 리포터, 방송 예능 연기자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학과의 졸업생들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또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장 등에서 한국 영상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졸업생들은 영상 정책 행정가로서 국가 콘텐츠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도약할 차례입니다. 극동대학교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에 도전하십시오.